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특히 발의된 특검법에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패스트트랙에 올린 안건은 도중에 바꿀 수 없기에 이번 상특검에 추가할 수 없는 것인데요. 이에 많은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목소리를 내자 김용민 의원께서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플랜을 제시했습니다.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내용이었는데 해당 내용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건 전혀 달리 처음부터 새로운 절차를 밟아와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명확한 건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밑에 있던 검사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된다. 그게 검찰개혁의 본령이다 라고 했던 것을 지금이라도 지키면 됩니다. 제발 좀 지켜주세요.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면 돼요. 네. 수사하면 저희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 명품백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뭐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냥 수사하면 됩니다. 수사를 안 하면 어떡할 거냐? 그럼 국회가 나서야죠.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현재 당장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해당 상임위들을 열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좀 강하게 질타를 하고 네? 필요한 조사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단계고 그다음에 뭐 제 생각에는 당연히 이 부분 국정조사까지 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그게 이제 국회에서는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저는 그렇게는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조사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좀 뭔가 확인이 되고 자료가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그걸 토대로 별도의 특검으로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아니면 저는 그걸 가지고 뭐 고발을 조치를 한다고 하던가 하는 등의 당에서 좀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진짜 뭐 다른 뭐 시민들도 여러 가지 항상 이제 많이 지적하시는 건데 이게 만약에 문재인 정권 때였어 봐라 가만히 있었겠냐 라고 하거든요. 김정수 여사가 만약에 받았다 그러니까요. 고배가 됐겠죠. 네,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거는 뭐 명확하게 뭐 받은 장면들, 그러니까 받은 장면 직접 나온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네. 주는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창고에 보관돼 있다라는 해명까지 했기 때문에 받은 건 분명히 그 보입니다. 하나요. 그 진짜 그 보관됐다는 네. 창고가 하나요. 굉장히 좀 그래요. 왜냐하면 그 뇌물 보관 창고란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뇌물 보관 창고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 네. 지금 범죄를 크게 자백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 국정 개입을 한 게 아니냐. 국정 농단이 맞아요. 있었던 거는 아니냐. 왜냐하면 언어 중에서, 단어 중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렇죠. 하나하나 조사해서 밝혀야 되는데, 이놈의 그 정권은, 뭐 허위 경력도 모두 아무튼 문제가 생겨도 그쪽은 조사를 하지 않아요. 네. 네. 맞아요. 압수수색 한 곳만 하고 안 하니까. 네.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